자, 이제 개장 또 본격적으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보 분석가 한분더 오셨고요. 헤르메스 스타 하창완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곧바로 개장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죠. 호가적 상황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이벤트는 10시까지는 금통위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금융주들의 호가가 어떤지 정 일단 교수님. 뭐딱 직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그 약간 강보합권에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네요. 뭐 카카오뱅크부터 해서 뭐 신한, 뭐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뭐 기업은행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대형 우량 그 이제 금융주로 좀 보이는 쪽은 거의 다뭐 1%가 조금 안 되는 수준에 아무래도 다 알고 있었다는 일단 뜻이겠죠. 그러네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의외로 이제 그뭐 메리츠 화재를 비롯해서 이런 좀이 화재 쪽? 화재 쪽, 보험 쪽은 이렇게 좀 호가가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은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좀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었던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전에 또 어제 또이 종목들이 뭐그 강보합을 넘어서는 그런 상승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뭐 이것도 좀 뉴스에 매도하는 뭐 일부의 물량은 좀 아마 있겠습니다만. 금통위 이후에 이제 통방문 그렇죠. 내년도에 그게 추가금리 중요하죠. 네. 인상 시그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게 제일 좀 중요할 가장 겁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금리를 올려놨는데 지금 뭐 대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대마진의 폭이 이렇게 상승하는 게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만큼의 어떤 근데 뭐 사실 이런 금융지주 관련 종목을 뭐 20%, 30% 목표 수익률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제 금통위 금리 인상은 뭐요 정도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아마 좀 소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대형주나 삼성전자 지금 호가도 아직은 밀고 올라오죠. 네네, 뭐 강보합 뭐 1%대, 뭐 지금 7만 6천 원대까지도 좀눈뭐목 밑까지 지금 온 그런 오히려 상태라서 금리는 일단은 딛고 실적으로 가겠다, 뭐 네, 이런 그런 견세일 수도 부분이 있어요. 있죠. 네,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코스닥 쪽은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한 바이오와 그다음에 또 NFT, 뭐 게임주 이런 쪽일 것 같은데 호가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거래일에 로블록스가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일단 시작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거래일에 애니플러스가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 NFT랑 메타버스 관련된 리포트 나오면서 상한가를 좀 지킹을 했었는데 지금도 동시호가에서 이제 30% 상한가 좀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거래일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뭐 네오이즈홀딩스 같은 종목군들도 많이 눌렸다가 이제 저점 대비 한10% 이상씩 다 상승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들로 좀 보게 됐을 때 지금 뭐 덱스터라든지 뭐 MP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장비 쪽으로는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일단은 좀 상승하려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게임 쪽은 어때요? 위메이드, 컴투스, 펄어비스, 거기에 이제 또 지옥 컨텐츠를 얘기하는데, 제이 컨텐츠리, NEW, 뭐 이런 쪽은? 일단 뭐 IOK가 지옥 쪽에서는 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컨텐츠를 공급하는 쪽이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연예인 소속사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대비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뭐 위메이드 일단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게임빌 보합, 뭐 대부분의 게임주들은 일단은 조금은 쉬어가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뭐 일단 하나의 좀 대장주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게임주는 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은 장 초반 흐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장이 바짝 다가왔으니까 문을 열면서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대비하는 오후장 대비 전략, 오늘의 대비 전략, 그거 네. 짧게. 네, 저는 좀 이렇게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자기 계좌를 이걸 이제 투자를 할 것이냐, 매매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확고한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에 크게 이렇게 치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의 이제 이 가설은 이 코인 시장이 죽지 않는 한이 메타버스를 비롯한 또뭐 NFT를 비롯한 뭐 게임 뭐 요쪽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 우리가 주도주를 찾으려고 하고 주도주를 사려고 하고 비싼 만큼의 프리미엄을 주고 주도주가 죽지 않는 한 살아있다 뭐 이런 주도주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좀뭐 바라보시는 게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는 뭐 사실
로블록스가 주도주죠. 그래서 로블록스가 죽지 않는 한 뭐 저는 뭐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가져갈 것이고 ETF에서 큰 폭의 어떤 좀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저는 뭐 그 정도의 속도는 좀 유지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뭐 꼭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 한번 매수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눌림목 나오면 안 사죠. 사람이 손이 좀 안 나가게 되는 게 좀 현실이긴 한데 뭐 저는 이렇게 어제 조정을 주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사실 좀 담아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동안 못 담았었던 이제 그런 주도 섹터에는 뭐 이런 시점이 저는 뭐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그 관련돼서는 뭐 좀 대표적인 지표 종목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같은 종목이 있고 컴투스와 게임빌 같은 이제 그런 페어링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만 지표를 삼으셔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싸고 정말 좀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종목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는 조금 부담은 덜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후장에는 이 종목 매매를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다시 한번 또 좀 달고 다른 말씀입니다만 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좋아질 쪽을 좀 보셔야 되니까 뭐 저는 이제 조선 쪽에 뭐 좀 철강 쪽에 뭐 이쪽을 차라리 그냥 인플레이 기대해서 갈 수 있는 쪽을 뭐 내년 1년을 보겠다 뭐 이런 좀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거를 또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또 가던 쪽에서 기회를 봐야 된다. 네. 그중에서 주도주를 잡자. 이렇게 좀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는 잘 안 되네요. 정리를 네. 다시 한번 내일 또 나오셔야 되세요. 네네. 내일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럼 내일 조금 틀어서 말씀드려야죠. 알겠어요. 네. 자, 하창원 본부장의 이제 시장 전략 듣고 그리고 기업도 오늘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그것도 마저 연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먼저 전략부터. 네, 일단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NFT 메타버스는 뭐 저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산업 자체가 사실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들을 과연 기업들이 놓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앞으로의 시장 캐파는 계속 좀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땐 결국엔 후발로 이제 장비 쪽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결국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작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 좀 기대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대한 이런 투자를 좀 발표를 했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바닥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되는지는 이제 1월 달에 뭐 디램 고정 가격까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네. 이제 선행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6개월 정도 보통 선행하잖아요. 6, 7개월 정도. 보통 이제 3분기, 2분기 지나고 3분기부터는 반도체가 굉장히 좀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조선이랑 철강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쪽과 이제 IT까지 좀 같이 가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지금 이제 테마성 개별주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대형주 위주의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업의 르네상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자동차까지 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좀 같이 그런 좀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관측을 했을 때는 뭐 지금부터 좀 매수를 해봐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이미 실적적인 반등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네. 그중에서도 뭐 시세가 분출된 종목이 있고 시세가 분출이 아직 안 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빠르게 변화하고 이제 이 호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좀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좀 미래를 대비하시는 관점으로 좀 운영 기간 자체는 길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차근히 좀 물량을 모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반도체를 좀 한번 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네, 기업을 들어야죠. 기업은 조금 그래도 공격적인 것들 공격적인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제주 반도체. 네. 제주 반도체. 네. 어제도 좀 어떤 많이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조금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연결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개별 이 종목에 대한 실적만 보더라도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물론 금액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뭐 8배 이상, 뭐 많게는 15배까지도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제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바닥권에선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주가의 탄력이 전고점 이상도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팹리스 회사인데 네. 아무래도 메모리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의 주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급등 나오고 지금 약간 윗꼬리들이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상승해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보통 말하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팹리스 회사에서 이제 공장을 가동을 하는데 그 외주로 돌아가는 그 공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도 반도체가 부족해서 사실 못 나가는 거지 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좋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5G 관련돼서는 MCP 관련된 또 이제 인증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통신 장비 쪽으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같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조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개장을 함께 해주셨고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내도 네, 들어가고 네. 헤르메스 스타 하창완 본부장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